나라들이 잦은 말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준비한 시간 우리말 처방전. 의뢰인 오늘 굉장히 들떠 보이네요. 오늘 저녁에 큰 행사에 제가 초대받았거든요. 내노라하는 유명인들이 다 모인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대돼요. 내노라하는 유명인들은 아닐 텐데요. 오늘 초대 못 받아서 질투나시나 보죠. 내노라하는 유명인들 확실하거든요. 제 말은요, 내노라 하다가 아니라 내로라 하다가 올바른 표현이라고요. 아니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라는 뜻이니까 내노라 하다 맞는 것 같은데요. 내놓다, 내놔라 같이 내노라와 비슷한 발음을 가진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내노라 하다라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어떤 분야를 대표할 만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는 내로라 하다입니다. 어디 가서 내로라 하는 인물이 되려면 우리말의 기본인 맞춤법부터 제대로 알아야겠죠? 우리말 나